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짜오사는 직접 그 자신이 손으로 무이 홍주인을 골로 보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전에처럼 덮을 수 있었을까요? 네, 천만이에요.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이 삘릴리 짜오사니 전화가 울렸다고 하는데 짜오사니 너희놈 너지? 응? 우리 무이 홍주인을 사라지게 한 게 너 맞지? 네, 이 전화 온 놈은 장춘시 난관구역이 부경찰서장이었었는데 바로 그 무이 홍주인이 직속 상관 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놈이 어떻게 알았지? 하지만 짜오산이 인정할 리가 있겠습니까? 그 뭐 헛소리야. 우리 홍주인이 누긴데? 내는 그런 놈을 모른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저쪽에서는 요 전화기를 딱 대고는 요 쏙닥쏙닥 거리는 거였다는데 모른다고? 에이? 모른다고? 내 너희들이 이를 모를 줄 알았니? 사실 바로 어제 우리 홍주인이 나한테 전화 왔었다. 그놈이 그 너희 와이프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면서 이 괜찮냐고 묻기에 내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말렸지. 뭐? 그러다 하 그놈이 그랬단 말이지. 이는 지금 무슨 뜻이겠습니까? 저번 회에서 우이 홍주인 이놈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거네요. 짜오사나 짜오사 너 다 살았니? 응? 너 그 우이 홍주인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 아니? 네, 저번 회에서 이 우이 홍주인이 죽기 전에 뭐라고 했었죠? 어디 한번 자신이 집안을 잘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라고 했었잖아요. 사실 이 우이 홍주인이 부친은 길림성 경찰청의 넘버3였었다고 합니다. 하여 자신이 귀한 아들을 이 잠시 동안 이 자그마한 경찰서에서 경험이라도 쌓게 내려보냈던 게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와, 성경찰청의 부청장의 아들이라고? 그제야 짜오산이 뒤통수가 또 띵 해졌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? 어? 이게 무슨 일이라니? 이는 저 하늘이나 짜오산을 버리려는 게 분명하구나 하고요. 네, 하지만 뭔 갑자기 하늘 탓이랍니까? 이는 분명히 왕홍이 짜오산을 말아먹은 건데 이렇게 처가 집을 잘못 만나면 제 아무리 짜오산처럼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다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이러한 큰 거물을 건드렸는데 얼마나 더 큰 힘이면 이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? 짜오산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이 담배를 뻑뻑 빨고 있었는데 황창과 판광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짜오산 큰형님 저 다 들었습니다.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제가 모든 거 다 떠안고 망명 가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짜오산이 오래된 운전기사 황창이었었다고 합니다. 다른 부하놈들은 다들 뒤에서 짜오산이 욕지거리나 해대면서 욕 씹어대고 다녔지만 그 황창은 달랐다고 하는데 짜오산을 진심으로 좋아하며 따른 건 이 황창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하여 어쩔 수가 없게 된 짜오산은 그 황창한테 모두 다 떠넘기고 도망을 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에 짜오산을 위해 이 강산을 빼앗아준 행동대장이 이제 몇 명 남았죠? 그 황량은 워낙에 싸울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왕즈 곁에 내시 같은 존재잖아. 이제 남은 건 우리신과 판광이라는 놈인데 이 두 놈은 다 대가리를 맡길 놈이 아니었다는데 필경 이 중간 보스란 싸움만 세면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부하 놈들을 거느릴 수 있는 통솔력도 갖춰야 되니 말입니다. 그러면 여러분 그 험한 흑사회 바닥에서 생존하려면 이 빵빵한 행동대장이 없이 되겠습니까? 또한 이 흑사회의 주먹대장을 뽑는 거는 보통 직장인을 뽑는 것처럼 뭐 면접을 보고 뽑겠습니까?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짜오산이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왕홍이니 내 요 며칠 안에 네 동생을 빼줄게. 근데 이는 아마도 내 마지막으로 널 위해서 힘을 쓰는 걸 거야. 네, 저번 이야기에서 기억나시나요? 왕홍이 짜오산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는데도 이 짜오산은 그 우이 홍주인을 죽여버리면서도 이 왕홍은 턱끝 하나 안 건드렸었는데 여보! 다 내가 잘못했어. 다 내 잘못이에요. 그렇게 왕홍이 엉엉 울어대자 짜오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였다고 합니다. 왕홍아, 내 짜오산이 아마도 오래갈 것 같지 못하다. 너는 우리 애들이나 잘 키워주면 그게 바로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 전에 왕즈가 무릎을 안 꿇어서 이 경찰한테 잡히면서 어떠했었죠? 그 짜오산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잖아요. 네,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다 오해였었고 그 뒤에 다 풀었다고 합니다.
여자오산이 전화기를 빼들어서 또 어디론가 띠띠띠띠 눌렀다는데. 리 감독장이니 내다 자오산이. 네, 전에 이 리 대장 기억나시나요? 자오산이 왜 이런을 죽이고 이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친한 놈인데, 말 그대로 자신이 와이프를 바치고 친한 놈이었었는데 그 뒤에 자오산이 뒷돈을 대줘서 키워줬다고 합니다. 하여 이제 이놈이 감옥장으로까지 되었다고 하는데. 아이고 어르신,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? 근데 자오산 어르신, 요즘 저 위쪽에서 어르신이 뒤를 캔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? 네, 이 시기에 조금 위쪽에서 논다 하는 놈들은 다들 이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데. 그러자 헤, 걱정 말라 아우야, 내 뒤에는 쌍예춘 큰형님도 있고 그 전계 높으신 분들 그 어느 놈이 내 돈을 안 받아 처먹은 놈이 있다니. 에? 그러니 아무 문제 없네라. 그 다름이 아니라 내 처남 왕자를 좀 빼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? 그러다 저쪽에서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데. 어르신, 요즘 분위기가 이거 영 아닙니다. 그 예전처럼 내가 감옥장이면 막 빼낼 수 있던 시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. 근데 어르신, 이게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? 그래? 네, 그럴 줄 알았다. 그래, 어서 얘기해봐라. 그게 뭔데? 네, 이 감옥장이 방법이란 그 당시 제일 많이 쓰였던 방법이지만 또한 제일 잘 먹히는 방법인데, 그건 바로 폐렴이 있는 환자들이 피를 이 먹이는 방법 말입니다. 전에 심양시 강바즈 류용이 제일 처음으로 이 방법을 써서 매우 유명한데, 그렇게 간수장이 안배해서 그 왕자한테는 다섯 가지 중증 환자들이 혈액들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왕자가 뚜껑을 열자마자 확 올라오는 거였다는데. 여러분, 아무리 비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니죠. 그러자 말입니다. 형님에, 그건 뭔다? 이 깜빵 안에 죄수놈들이 다들 우르르 모여드는 거였다는데. 그러자 왕자가 얘기하는데, 이걸 마시고 운수가 좋으면 이 깜빵에서 나갈 수도 있는 이 마술 같은 약이다. 에이, 하지만 죄수놈들이 다들 대가리를 흔들흔들 건드는 거였다는데.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마술약 같은 소리냐고요. 하지 말대. 저 정말입니까 형님? 그럼 제가 한 먹어봐도 될까요? 네, 이 대가리 수가 많으면 정말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. 사실 왕자도 이 혈액을 먹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게 썩 믿겨지지가 않았다는데, 하여 이 혈액들 중에 한 병을 그 먹겠다는 놈한테 줘버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며칠 뒤 그 혈액을 먹었던 죄수놈이 글쎄 배가 아프다고 뱅뱅 도는데요. 이어 그놈은 글쎄 바와이 주이라고 이 큰 병에 걸려서 밖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, 이게 진짜로 되는 거였어? 그제야 왕자가 그 전에 남은 혈액병들을 찾아 드는데. 아니 이게 무슨 똥냄새야? 네, 그 혈액들은 이송될 때 얼음에 잘 보관되어서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개뿔도 몰랐었던 왕자가 그냥 방치해 두었으니 이 썩은 거였다고 하는데. 내는 죽음에 죽었지 이거 도무지 못 먹겠다. 그렇게 왕자는 이것들을 버리려고 하는데, 형님에, 그 귀한 걸 버릴 거면 혹시 저희들을 주면 안 됩니까? 그러다 이 곁에서, 아니요 아니요 저를 주세요. 저요 이 깜빵 안에 놈들이 글쎄 다들 빼앗는 거였다는데. 아니 이 놈들이 이 썩은 피가 뭐라고 이거 서로 빼앗는 걸까요? 그래 뭐 너희들이 골고루 나눠 먹어라. 그렇게 왕자는 그 썩은 피를 이 같은 호실의 놈들한테 나눠줬는데 말입니다. 네, 그리고 바로 이튿날 이것들은 다들 배탈나서 개고생을 하였다고 하는데, 하지만 뭐 큰 병은 아니고 그냥 배탈이라서 이 밖으로도 못 나가고 말입니다. 그렇게 왕자의 놈 피식 웃고는 또 새로 보낸 혈액을 이 꿀꺽꿀꺽 삼켰다고 하는데, 왕자 이놈이 마신 혈액청은 다섯 가지 병균으로 득실거리는 거라서 어느 하나만 걸려도 된다는데.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네, 왕자 이놈은 폐가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이 기침을 세게 하면서 폐렴에 걸렸다고 합니다. 이어 급급히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짜오산이 또 힘을 써서 빼내줬다고 하는데. 근데 삘리리삘리리 에? 그 감옥장한테서 짜오산한테 전화 오는데. 왜 짜오산 거?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. 이거 이제 어떡하나요? 네, 이 감옥장이라 놈은 아주 그냥 제대로 바빠서 할딱할딱 하는 거였다는데. 그러자 왜? 무슨 일인데? 그 우리 왕자는 이미 밖으로 나왔는데? 그러자 아이고 어르신, 바로 그 왕자 말입니다. 그러자 에? 왕자?
왕쯔가 왜? 네, 이 사실은 말입니다. 왕쯔 이놈이 첫 번째로 받은 그 변질한 혈액청을 어떻게 처리했었죠? 이놈이 그걸 버린 게 아니고 이 같은 감옥 호실이 아닌 놈들한테 먹게 했잖아요. 근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배탈만 난 줄 알았었는데 이 며칠이 지나자 다들 폐렴에 걸렸다고 하는데 하여 그 나머지 놈들 7명의 왕쯔와 또 왕쯔 전에 나간 놈이 한 놈 있잖아요. 하여 이 한 호실에서 그새 총 9명이나 폐렴이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이 한 개 호실에 9명이 다 폐렴에 걸렸다니요. 이런 이게 티가 나도 너무나도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오사는 또 이걸 덮느라고 아래 위로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 처갓집 하나 잘못 만나서 뭔 개고생이죠. 또한 이게 어디 돈을 써서 덮는다고 요 깔끔하게 덮어지는 사건인가요? 나중에는 그 범죄조사 기록부에 길이길이 남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남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그럼 짜오산이 이렇게도 힘들게 빼줬는데 왕쯔는 그 짜오산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써줬을까요? 네, 왕쯔 이놈은요. 짜오산을 도와서 힘을 써주기는커녕 짜오산을 죽이기 위해 힘을 썼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또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요 왕쯔가 인간이 아닌 게가요. 짜오산이 빼내주겠다고 하자 요 고의로 다 이해한 척 이 화해를 한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속으로는 계속하여 그 짜오산을 죽여버릴 꿍꿍이를 짰었고요. 이거야말로 이거 미친 개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? 네, 근데 짜오산은 그러한 왕쯔의 검은 심보도 모르고 믿고 꺼내준 거라고 합니다. 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짜오산은 자신이 생일 잔치를 아주 거하게 준비했었다고 하는데 짜오산이 이제껏 축의금으로 뿌린 돈이 얼만데 이제 받아낼 때도 되었죠. 그렇게 자신이 이에상하이 호텔에다 거하게 차려놓고 각 지역의 건달 두목과 경찰놈들을 싹 다 불렀다고 합니다. 네, 이 경찰놈들과 깡패놈들이 한자리에서 술을 퍼마시는 장면 흔하지는 않죠. 그야말로 짜오산이 인생에서 이 제일 빛난 하루였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왕쯔는 바로 그러한 날에 이 짜오산을 끝장내 버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미친 개 왕쯔가 어떠한 작전을 준비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